전인적 세계 시민 위크 휴먼인 창조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그레이스 스쿨은 2019년 개원 이후에 전인적 세계 시민 교육 과정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시대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으로 귀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인적이라는 키워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홀리스틱, 총체적인, 또 홀 퍼슨,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포괄하는 완벽한 인격을 의미하는 홀 퍼슨,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드, 분리, 분열되지 않고 일치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키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뿌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정직, 성실, 책임감에 저는 존중을 붙였습니다. 빈곤 퇴치도 중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 대책도 중요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이해와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Communities cannot exist without shared value. How do we live in a global community? How do we obtain and practice those shared values? 정부와 시장 비즈니스와 지역 공동체가 같이 힘을 합해서 지구촌이 당면한 환경의 문제, 폭력과 전쟁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Why is ESG difficult? ESG가 뭐 좋은 거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얘기하잖아요. 모든 거는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If you can't measure it, you can't change it. 그러니까 before하고 after를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숫자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게 진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넘버로 얘기할 때가 굉장히 dry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파워풀하다는 걸 꼭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세계 시민 교육의 가치를 배우고 나서는 인생의 삶의 승패가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 정직과 이 뿌리의 그 정신들이 만드는 열매에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개개인이 바뀔 거고 우리 지역사회가 바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더 큰 공동체가 계속 밖에 나가면서 아까 재단 이사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나라나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